안녕하세요. 히야한국어 히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기준에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16년 출간 이후에 전국 서점에서 260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데요.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외국에서도 많이 팔렸는데 특히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컨텐츠는 출판사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제작되었습니다. 제목,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림, 김수현. 출판사, 클레이하우스.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든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산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와 무게의 슬픔을 안고 살며 각기 다른 상처를 가졌을 뿐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나답게 살기 위한 투두리스트.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는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 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다른 어떤 옷과도 화합을 이루지 못한 재킷이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때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나만의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분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그 실패에 머무르지 말고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지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이웃 할머니가 친구네 집에 놀러와 다음에도 가끔 놀러와도 되냐고 물었다. 친절했던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손녀가, 그 다음에는 손녀와 친구들이 불쑥 찾아왔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할지라도 때론 거절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은 지켜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리스트.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누뚱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거 봐야 본인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 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러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신이 불행하면 엄마도 불행하다. 자신의 행복을 다루기도 벅찬데 실패하면 엄마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불효자가 되니 마음은 더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우리의 영향권 밖의 일이며, 우리의 행복 역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떳떳하게 살았잖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마땅히. 오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